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태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또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후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복음 전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을 믿고 또 구원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또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줄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복음의 그 중요성, 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문에 보면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복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나와 나의 비참함이 나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아야 하고 또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알아야 주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로 첫째 항목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여기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로 모든 그의 후손들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구원이 절대로 필요하다. 구원받아야 한다. 복음을 믿고 또 구원을 받아야만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지켜야 할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런데 이 가장 큰 계명과 두 번째 되는 계명을 우리 인간이 이것을 완전하게 행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율법을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선하게 창조를 하셨지만은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한 이후에는 그 모든 후손들이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그 법대로, 율법대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만일 그 계명,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법대로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그때부터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비참한 모습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6장에 보면은 인간의 타락, 범죄, 형벌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이랑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간계와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 항에 보면은 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 가졌던 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졌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들의 육신과 영혼의 모든 부분과 모든 기능이 전부 더러워졌다. 다시 말하면 범죄한 결과 본래 가졌던 그 의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또 동산에서 쫓겨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죽음이 오게 되었다는 저희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사망에 보면은 그들은 인류의 뿌리인 거로 그들의 모든 후손에게 그 첫 범죄의 죄책이 전가되었고 죄로 인한 그 동일한 죽음과 부패화된 성품이 그대로 유전되어 내려온다. 그렇게 되는 것은 그 후손들이 그들에게서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였기 때문이라. 다시 말하면 아담은 인류의 머리고 대표자, 조상으로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책임이 그 부패성이 우리 후손들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부모 닮지 않습니까? 육신도 많고 성품까지도 대개 다 닮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아담의 그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원죄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노니라.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그 사망이 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사망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절 5절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처럼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성품이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항에 보면은 인류가 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배격하고 무능해졌고 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기록이 된다. 우리 인간은 참 그 성품이 선에는 선은 행하려고 하지 아니 않고 악한 것만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의 부패성, 즉 원래 때문에 오는 것이고 여기서 본인들의 모든 자범죄들이 나온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짐승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사람은 계획적으로 악을 행하고 말이죠. 이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악이 성행하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은 중생, 5절에 보면, 5절에 보면은 중생한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본래의 부패성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되고 또 소멸되어 가지만은 그 부패성 자체와 거기서 나오는 행위들은 모두 틀림없는 죄악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사람이 예수를 믿고 중생을 하여도 계속해서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지킨다는 거예요. 점점 그 죄가 소멸되어 가지만은 그러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6절에 보면은 모든 죄든 원죄든 사범죄든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범행이고 또 위반이다. 그 결과로 그 범행자가 죄책을 받게 된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 결박되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또는 영원히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실체야.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육신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죽음. 육신도 우리가 안 죽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한 번 사람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이시고 그 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그 육적인 죽음은 우리 사람이 살다가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육신으로부터 떠나면 그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과 분리돼서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끊어지게 떠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은 영적으로 죽은 그 불신자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은 마지막에는 영원한 그 지옥, 즉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인생의 종착인 것입니다. 종착.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지옥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것이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며 어두운 것이며 벌레도 죽지 않는 곳,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비참해지고 마지막에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에 지옥 가는 열차를 타고 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지옥 가는 열차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태에 태어난 사람은 그 영향은 받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거듭내야만 그 사람도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에 자동적으로 지옥 가는 열차를 타고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 지옥에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우리 인간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또 돈을 많이 벌고 또 뭐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살지만은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지옥 가는 그 열차에서 천국 가는 그 열차로 갈아탈 수가 있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는데 그 멸망을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즉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주로.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믿는 순간 우리는 지옥 가는 열차에서 천국 가는 열차도 갈아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영원부터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시던 분이십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죄 없는 몸으로 탄생하시고 또 죄 없는 의로운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죄인을 대신하여서 십자가,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공의가 만족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왕이십니다. 앞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사도신경을 바로 알고 이처럼 고백하는 사람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위협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많은 복을 받지만은 장사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위협으로 받을 것을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받을 그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히 참 받을 그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을 우리는 약속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때로는 병들고 약하고 또는 뭐 사업에 실패도 하고 또 작은 집에서 불편하게 살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장차 주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충성한 자에게는 상을 주실 것을 또 약속을 하셔서요. 상을 주신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해외에 나가서 수고하며 목숨 내놓고 복음 전하는 그 전도자들, 선교사들을 도우면은 우리도 그와 같은 함께 선지자 사형을 받는다. 그런 약속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들을 돕고 선교하는 일에 도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각자 주어진 대로, 은사대로. 어떤 분들은 선교지에 나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받은 분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은사가 없는 것 같아서 도무지 이렇게 좀 그런데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물질로도 또 도울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 또 봉사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구제도 도울 수도 있고 이와 같이 함으로 우리가 그 상급에 동참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들을 주시고 그 분량도 좀 더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김만호 목사님 같은 분은 아주 특별한 그런 은사를 주셨고 또 큰 크로스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각각 그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그리고 분량도 적당하게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선교하는 데 쓰임받고 선한 일에 쓰임받으면은 그것이 함께 상급에 동참하는 그런 효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이번에 6월 24일인가 이렇게 보면은 중동 선교 대회가 헝그리에서 열리는데 약 350명 정도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그 큰 대회를 이렇게 있는데 경비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자기의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고 기도하며 또 물질로 또 후원하고 동참하면서 그러면은 우리도 선지자의 상급을 같이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